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 IM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 7 사인 주님의 기적을 믿는 것, 7 철치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 7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꼭 안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용기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만나지만 깊이 있는 만남이 있는 가정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먼저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주 칭찬을 많이 받은 좋은 교회죠. 그래서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 이름들은 지금 현대의 교회들도 이런 좋은 이름을 본교회 이름으로 쓰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재정적인 능력이 많다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지 유력한 인사가 나온다든지 그런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엄청 칭찬받죠? 작은 능력 가지고도 충성한 교회. 참 훌륭한 교회죠. 작다고 해서 기죽지 않고, 작다고 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생각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충성을 했던 너무나 훌륭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 거죠. 우리는 큰 것을 참 좋아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리 이름을 지을 때도 대교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랜드 브리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사실은 뭐 그렇게 큰 다리도 아닌데 그 다리를 대교, 광안대교 정도는 대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뭐 부산항대교 그렇게 큰 다리는 아닌데 그것도 대교라고 하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길도 그렇습니다. 뭐 중앙대로, 뭐 우리 교회 앞에도 크긴 하지만 중앙대로, 그리고 뭐 또 올림픽대로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충렬대로, 그리고 아시아드대로 뭐 이런 대로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많이 큰 길인가? 뭐 옛날에 비해서는 큰 길이지만 또 정말 큰 길에 비해서는 아주 크다고 또 말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대자를 아주 우리는 좋아하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영어로는 프레지던트인데 사실은 프레지던트는 어떤 뜻이냐면 영어 사전 여러분 보시면 그런 뜻이에요. 공식적으로 뽑힌 사람인데 뭐를 위해 뽑혔냐면 사회를 보기 위해서 뽑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회보다가 프리자이드거든요. 프리자이드가 사회 보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 사회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회보다 사회하다. 여기서 프레지던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냐면 사회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대, 큰 대자에 통, 통치하고 영, 영도한다 막 굉장한 이름이죠.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크지 않아도 작을지라도 작은 능력 가지고도 충성하면 주님이 인정해 주세요. 자,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한 빌라델비아 시를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면요, BC 2세기입니다. 버가모 왕조의 아탈루스 2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BC 2세기 아탈루스,
좀 생소한 분이죠. 아탈루스 2세라는 왕이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건립하게 돼요. 빌라델비아 뜻은 뭐냐면요, 형제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예. 써드리면 발음교를 쓰면 이렇게 됩니다. 예. 발음교 써드리면 미국 동부에 있는 유명한 도시 이름이 나오죠.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는 필로는 사랑이란 뜻이고요. 아델피아는 형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이 필라델피아의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아탈루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이 도시를 건립하면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우리말로는 빌라델비아라고 했죠. 그런데 헬라어 그대로 읽으면 필라델피아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예, 빌라델비아 라는 도시가 건립되었고 이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요 직물과 피혁이 아주 발달해 있죠. 그래서 가죽 세공업 아주 발달돼 있고 또 섬유 가지고 하는 그런 산업이 아주 발달돼 있었던 도시가 빌라델비아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 도시에는요 이 포도나무 재배가 아주 잘 돼가지고요 포도주 생산이 많았어요. 포도주. 그래서 이 도시에는 수레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수레신. 여러분 이 수레신 하면 디오니수스죠. 예. 디오니수스. 디오니수스 신전이 있었어요. 디오니수스 신전이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가 그것도 아주 술을 마시면서 쾌락에 빠지는 이 문화가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오니수스는 또 바카스라고도 하죠. 예, 바카스. 예, 술신입니다. 전부. 저희 아버님이 그 약사셔가지고요. 제가 어릴 때 이 바카스 많이 먹었습니다. 바카스 원비디 뭐 이런 것도 그 알약으로 된 원기소 이런 걸 많이 먹었는데 하여튼 이 바카스 우리가 마시는 이 바카스가 사실은 수레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약국에서 파는 바카스는 그 하여튼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침체됐을 때 몸에 좀 활력을 주는 그런 음료라고 하죠. 어쨌든 디오니수스 바카스 전부 수레신입니다. 수레신을 섬기는 신전이 이 빌라델비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풍요로우면서도 역시 타락의 길을 걸어가던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아주 짙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3장 8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능력은 참 작아요.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규모도 크지 않아요. 회집하는 인원도 많지 않아요. 재정 능력도 크지 않아요. 그리고 유력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힘써 지켰던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충성했어요. 배반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주로 배반의 개념이 성경에서는 우상숭배거든요. 수레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상숭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쾌락의 신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들은 오로지 예수님만을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킬 뿐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께만 사랑을 바치는 그 충성,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충성이 있으면 좋은 교회고,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충성이 없고 우상 숭배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좋지 않은 교회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성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재능이 많은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믿음을 꼭 간직해야 돼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이 얘기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충성했다고 되어 있죠. 결국은 말씀을 간직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최근에 제가 호세아서를 강의하면서 인애라는 말을 말씀드렸죠. 그 인애라는 것이 충성으로 영어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보통은 사랑으로 번역되거든요. 인애가 히브리 말 헤세드가 사랑으로 번역되는데 거기에서는 충성, 로열티로 번역되었어요.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그들은 자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능력도 부족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이 충성스럽게 변질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한 거죠. 저 여러분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래서 칭찬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작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교회였지만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가 된 것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크고 멋진 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나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생에 개입하시고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승리케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